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아는 것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이 없고 새로운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늘 재미없이 지루하게 삽니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를 아는 자 우주 에너지를 쓰고 무를 모르는 자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고 산다. 없을 무, 무는 창조적 지식, 이야기, 복이다. 없을 무를 모르면 재미없이 지루하게 산다. 일상의 모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없는 것을 없을 무,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창조적 지식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고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르고 산다는 뜻이고 더불어 무는 없을 무는 없는 것은 형체는 없지만 형이 상학적이면서 반드시 있는 복, blessing, 복을 노리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는 우주 에너지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주 에너지는 창조적 지식과 이야기와 복입니다. 그러니까 무를 아는 사람의 삶은 풍요로운 거죠. 그러나 무를 모르는 사람은 창조적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늘 변화무쌍한 이 삶에 맞는 나의 인생살이에 맞는 긍정적 에너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정성스럽게 살고 하나님과 조상님과 그리고 우주에게 늘 감사하고 그리고 소원을 빌고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것, 없는 것, 함께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삽니다. 돈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유가 되나요? 그러나 없는 게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 우주 에너지네요. 없는 것은 다 우주 에너지예요. 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정은 없는 것이고 돈은 있는 거니까. 저는 돈과 정을 비교를 자주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돈은 따뜻한 에너지고 정은 따뜻한 에너지고 돈은 차가운 에너지입니다. 정은 쓰면 쓸수록 또 생기고 또 생겨간 정이지만 돈은 쓰면 쓸수록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정은 쓰면 쓸수록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듣는 유튜브 영상을 보잖아요. 그렇지만 와이파이 없이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에너지를 와이파이는 에너지를 무한대 쓸 수 있고 그리고 와이파이 없이 쓰면 있잖아요. 그게 말을 닿았습니다. 이게 좀 쉽게 젊은 분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 에너지인 정, 창조적 지식, 이야기, 복은 그걸 쓰면 쓸수록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쓰게 되면, 즉 무를 알아서 우주 에너지를 쓰게 되면 창조 지식 이야기 복 정은 무궁무이 늘어나는 것이고, 무를 모르는 자는 무를 모르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도 모르고 정도 모르고 창조 지식도 모르고 복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건강, 몸이든 돈, 이거에만 집착해 살게 되면 계속 낭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재미없게 사는 것이죠. 창조적 이야기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러면 그걸 더 확실하게 해서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자, 손녀는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에게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손자, 손녀는 할머니가 이야기해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도 재밌지만, 할머니가 새로운 이야기 할 때마다 더 재밌습니다. 창조 지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참인지 거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 손자, 손녀들의 평생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건 무 속의 무의 영역입니다. 사랑이고 정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무의 영역이 아닌 무를 모르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이야기 들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학원에서 지식을 어떻게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없습니다. 지루합니다. 왜 인간이, 고대 인간이 신을 만들었을까요? 인간끼리 살아서는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고, 불의 신을 섬기고, 물의 신을 섬기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우주로부터 뭔가의 그 우주에 기대서 살기도 하고, 우주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조상의 제사를 지낼까요? 왜 유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할까요? 지금 우리는 조상의 제사를 지낸 이유조차 그렇게 명쾌하게 자기의 피에 다오지 않습니다. 조상은 뭡니다? 조상은 어디 쪽이냐면 창조적 지식, 이야기, 복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조상들께 혹은 신께 우주에게 기대면 이 어려운 내 상황을 좀 위로해 달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다. 그런 물을 모르고 살면, 오직 있는 것에 살면 돈과 건강에 의지해 살면, 그렇게 살면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모르고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고 산 사람은 자기 에너지가 아까워서 누구에게 단 10원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벌어서 자기 혼자 사는 거죠. 그곳에선 정말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을 알고 살아야 될까요? 물을 모르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젊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중년이 있고, 장년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뭐 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젊은 청춘도 24살부터 여기도 외로움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61살인데 외롭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까요? 돈과 건강일까요? 아니면 정신세계일까요? 이제 우리는 돈 하나 가지고 건강 하나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게 됩니다.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무의 영역인 창조적 지식, 정, 이야기, 복, 이것과 살아야 됩니다. 정도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고, 창조적 지시도 사라지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야기도 그리고 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건강을 위해 건강만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치우치고 오직 돈과 건강만 챙깁니다. 건강을 먹고 그리고 달립니다. 다른 걸 할 줄 몰라요. 왜 이웃과 친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이웃에게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참사하며 살면 거기에는 무의 에너지가 창출이 됩니다. 그 무의 에너지는 정도 쌓두고 그 다음에 복도 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웃의 외로움을 외롭지 않게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의 에너지입니다. 무한정한 우주의 에너지입니다. 그곳에서 창조적 지식이 나옵니다. 그럼 물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있는 것만 있는 거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건강이죠.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이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게 되면 건강이나 돈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는 게 됩니다.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면 그건 한계가 있는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을 아는 자는 우주 에너지를 쓰고 무는 인간의 정, 창조적 지식, 이야기, 복, 이겁니다. 무는 우주 에너지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소비되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정을 쌓으면 이 정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적 지식은 무에만 있습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지식의 영향을 확장시키는 창조지침 이야기는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힘들 때 위로하는 이야기는 또한 무의 영역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복은 하나님과의 복이고 부처님과의 복 그리고 조상과 복 이 복은 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 영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쌓기 위해서는 유교의 제사도 지내고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그리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이웃을 도와주고 참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 영역이거든. 이 무의 영역을 하지 않고 물을 모른 채 살면 오직 돈만 벌고 오직 건강만 다른 거 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지금? 가끔씩 산책을 하다가 그거 들으면
모든 사람의 특히 아닙니다. 산책 이야기들 속에는 물을 모르고 사는 무지 속에 재밌고 지루하게 살았어. 건강이야, 병원 가는 이야기, 약 이야기, 그리고 먹는 이야기만 하고 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을 알고 살아야 될까요? 물을 모르고 살아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합니다.